마블에선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다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블에서 힘 하면 헐크 아닙니까? 헐크? 헐크? 어. 이번에 나온 마동석. 아, 길가메시. 그렇죠. 예, 길가메시. 주먹 하나로 그냥. 어. 힘은 길가메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헐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타노스도 힘 세지. 타노스. 어, 타노스 약간 빌런이잖아요. 그렇죠. 영웅 중에서. 아, 영웅 중에서. 영웅 중에서도 힘캐가 누구 있지? 힘캐가 그 정도가 다가 아닌가? 어, 그렇죠. 아, 힘캐는 다 나왔지. 아, 그렇죠. 예. 맞네요. 어. 그렇게 둘밖에 없구나. 어, 그렇죠. 힘캐는 토르가 은근 힘이 세고. 아, 그렇죠. 어. 토르. 어. 토르가 힘이 세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아, 왜 그러냐면 오늘 약간 전부 다 힘캐의 아, 다 힘캐. 힘캐의 아,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했구나.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지정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힘캐 중에 그렇죠. 일단 뭐 빌런도 있을 수 있지. 뭐 어떤 타노스? 기탄 빌런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헐크, 타노스, 길가메시. 그렇죠. 어, 그렇게 갖다 그렇게 하자. 좋네요. 어, 어, 그렇죠. 헐크, 타노스, 길가메시.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싸움으로 하면은 사실 힘캐나 뭐 지력캐나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렇지. 어, 지능캐고. 그지 뭐 힘캐 3인방이 보니까 하나는 신이고 길가메시는 신이고 그렇죠. 타노스는 빌런이고 그렇죠. 헐크는 괴물이고. 괴물이고 어, 괴물이지. 사실 뭐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잖아. 어, 어벤져스 맞아. 초창기에는. 아, 맞아요. 지금이야 정신 차리고 이제 그렇죠. 이성적인 괴물이 됐지만 네, 괴물이죠 어쨌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 빌런 괴물. 자, 한번 힘캐 3인방으로 한번 어허. 정리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오늘 저희가 할 시리즈는 마스터 빌트 시리즈인데요. 에피폰의 마스터 빌트 텍산 프론티어 엑설런트 요거를 한꺼번에 모았습니다. 저희가 이 기타들을 했던 것들이 2020년 초라서 스쿼드는 안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평가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마스터 빌트 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만원, 프론티어는 112만원, 엑설런트는 144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텍산은 예전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노래에서 나오던 기타 소리. 저는 2020 에피폰 20세기 사운드 이렇게 해서 8.0, 8.0 프론티어 모델은 빈티지한 예죠? 사운드, 네, 선인장과 같구나. 저는 20세기 명반 리마스터 8.0, 8.0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죠? 엑설런트 모델은 짧은 시절 보냈지만 가장 좋았던 너. 저는 엑설런트 황태덕장. 왜 황태덕장이었냐면은 바삭한데 수분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잘 말린 황태 느낌이다. 그래서 8.5, 8.5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오늘 이걸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워낙에 또 무게가 상당히 아, 그렇죠. 예, 강력한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들이라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연주를 하면 진짜 아까 명업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캐 대전이 되지 않을까. 으르렁으르렁거리죠. 네. 어, 가격은 98만원, 112만원, 144만원. 어, 이 텍산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에요. 어깨가 네. 둥글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탑은 순서대로 솔리드 시트가스프루스, 시트가스프루스, 시트가스프루스 동일하고요. 바디 솔리드 마호가니, 솔리드 메이플, 솔리드 오방콜 이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60년대 C쉐입 넥 그리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은 메이플 5피스 월넛 앤 메이플 센터 스트라이프 C쉐입 네. 너트너비는 다 43mm 동일한 걸로 나오는데 얘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한번 재볼까요? 43일 것 같은데? 네, 3입니다. 그리고 인디언 로럴 지판 어, 텍산과 프론티어, 엑설런트에는 에보니 지판 그리고 PC맨 소니코어 픽업 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텍산부터 스트로크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아우 신나.
다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색깔 확 다르죠. 네. 느낌이. 그리고 힘캐예요. 어, 다. 진짜 다 힘캐야. 다 힘캐야. 얘가 오히려 좀 화사한 편인 것 같아. 그렇죠. 그 네. 약간 더 바삭하고 네. 이게 라운드 숄더의 그 뭐지 깁슨에서 들리는 네네네. 그 사운드가 좀 네. 들리죠. 좀 잘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잘 건조된 바삭한 네. 사운드에다가 조금 더 밑단이 그렇게까지 증폭되지 않았는데 이 둘은 밑단이 정말 맞아요. 강하게 증폭이 돼 있어요. 맞아요. 좀 딴 거 쳐볼까요? 네. 아. 네. 아니 아니야. 그냥 핑거 하자 바로. 네 핑거 할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가 그죠? 둘 다 베이스가 많긴 많은데 이게 좀 더 화사한 느낌이 맞아요. 있으면서 베이스가 많고 맞아요. 이거는 좀 딥한 느낌? 맞아요. 얘는 전반적으로 로우가 이 둘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라이트한 느낌. 네, 가벼운 느낌이죠?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어때요? 일단 미들이랑 이런 쪽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느낌인데 막 로우가 막 와 이렇게 열렸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세기만이 네. 조금 좁죠. 그렇죠. 오 베이스가 스트럼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밸런스가 좋으면서 밑단도 되게 아주 기분 좋게 올라와 있어서 네. 네, 좋네요. 넓어요, 좀 더. 네, 좋네요. 넓죠? 세계 중에 가장 밝은 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죠? 그죠?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관이 그냥 뭐 단순히 넓은 느낌뿐만은 아니고 좀 더 이제 밝고 밝고 그 에너지가 상당히 넘치는 그런 맞아요. 느낌에 그런 게 들고 얘는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약간 그 살짝 다크한 느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많이 좀 건조돼 있고 아 네네 맞아요. 네, 건조돼 있고 세기관이 조금 좁고 건조한 바삭바삭함. 네. 물론 이거 자체가 세기관이 좁은 기타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 심캐들끼리 있었을 때 네. 그렇죠. 얘네들이 어딜 가도 거기서 제일 힘이 센 애들인데 그거 세 개를 모아놓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거지 맞아요. 작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치면서 딱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네. 뭐가 길가메시? 나도 그 생각했는데. 길가메시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가메시 얘가 헐크의 느낌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타노스만큼 이렇게 거대하지 않고 그냥 약간 혼자서 맞아요. 숨어서 지내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느낌. 그 느낌. 여기는 타노스. 네, 맞아요. 약간 다크한 느낌이죠. 네, 다크한데 굉장히 힘좋고 강렬한 그렇죠. 느낌. 네.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치면 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저도 딱 그 이미지였어요. 길가메시, 타노스, 헐크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피폰의 마스터빌드 시리즈는 저희가 처음부터 아이의 컨셉을 잡고 들어가서 마블의 힘캐 영웅들로 한번 정리정돈을 해봤고요. 신 신급의 빌런. 그렇지 빌런. 괴물. 인간미 넘치는 괴물.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스터베터 시리즈는 뭐 워낙에 사운드들이 다 강력하고 무겁고 피지컬이 센 애들 뿐이어가지고 여기에서 비교적 라이트하다고 했던 이 마스터빌트 텍산이 다른 기타들과 비교하면 절대 라이트하지 않은 기타니까 그럼요.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요 세대 비교했을 때 네, 세대 비교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피지컬로 승부하는 기타들임에는 그렇죠. 네, 틀림이 없는 아주 재밌는 마스터빌트 시리즈 비교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기타들 중에 역대급으로 진짜 덩어리진 기타들이 진짜 그리고 다들 좀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얘는 진짜 무거워요. 네. 마동석 느낌이 진짜 나는 정말 무거운 진짜 힘캐죠. 오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기타 세대만으로도 더워 몸 꽉 찼어. 네, 꽉 차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머리도 커요. 네, 그렇죠. 다 머리가 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을 한번 꽉 채워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하죠. 네, 두 개의 기타 합치면은 이제 1,700만 원 가량. 네. 1,700이 넘네요. 한 1,800 정도 거의. 굉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테일러의 914C 그리고 K14C 이렇게. 하와이언 코어와 인디언 로즈우드의 정말 혈투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하와이언 코어도 테일러에서 진짜 잘 다루는 목재이고 아주 고급 음향목이기 때문에 914에 갖다 쓴 로즈우드면은 또 테일러에서 제일 좋은 로즈우드 갖다 썼을 거 아니에요. 테일러에서 가장 자신 있는 목재들의 대격돌. 어허. 물러날 수 없는 한판 승부. 가격도 비슷하죠? 네 가격 똑같습니다. 887만원. 네. 어마어마하네.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끝판왕들의 대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